조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돌무지와 뜬당에 빛을도 하나, 언어도 하나이며 역사도 하나, 문화도 하나인 우리 민족의 목과 기상이 뜨겁게 넘쳐 그 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자만 시기에 역사적인 유일의 동남 공동선언 발표 세종순남 수교상봉과 유일의 동남 공동선언의 발표는 새 세기를 맞이하는 온 겨레에게 이것은 55년간에 걸쳐 쌓이고 쌓인 민족 분단의 아픔과 지옥이 한순간에 참석하였습니다. 저는 6.15 공동선언 발표 하겠습니다.